어깨 수술 받고 나서 다시 복귀하는 첫 경기 날이었는데요. 그 경기가 결국 제 마지막 경기가 됐어요. 이 대회인가? 선재야,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? 야, 어제 내가 알려준 거 그거 써. 나 지금 훈련 가야 돼. 선재야! 선재야! 너 이번 대회 나가면 안 돼. 왜? 너 그 대회 나가면 또 부상당해. 다신 수영 못하게 돼. 그니까 나가면 안 돼. 어? 왜 안 되냐고. 못 들었어? 방금 내가 한 말? 야, 무슨 말? 너 어깨 다친다고. 이번 대회가 마지막 경기라고. 이거 뭐야? 초능력이야? 할 말 없으면 간다. 아, 선재야, 선재야 잠깐 이것 좀 봐봐. 잠깐만, 이번 대회 나가면 선수 생활 끝이야. 잠깐 이거 좀 봐봐. 도대체 뭘 보라고? 너 지금 1분 50초대 초반 끊었어. 이번 대회 때 드디어 49초대 돌파하는 거 아니야? 예! 그러면 대회 신기록인데! 형구, 너 집중 안 해? 조심하네. 현재야, 너 왜 그래? 아니에요. 그래. 너 이번 대회 두 종목 다 나간다며? 아니, 나 이제 알았네.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나가냐? 나갈만 하니까. 무리하지 말라고. 그러다 또 어깨 아작나면 너 평생 숟가락도 못 들어, 임마. 왜? 나 복귀하면 메달권 밖으로 밀려날까 봐 불안하냐?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. 선재야, 주제 넘는 말인 거 아는데. 아, 주제 넘네. 그런 말도 있잖아. 더 큰 도약을 위해서 한 발짝 뒤로. 두 발짝 앞으로 나가면 더 큰 도약이 되겠지? 어깨 상태부터 체크해봐.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랬어. 뭘 돌다리로 건너? 그냥 헤엄치지. 너 지금 네 몸 상태 괜찮다고 생각하지?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? 너야말로 괜찮겠어? 어? 웁스. 괜찮으면 계속 따라오든가. 아, 저 똥꼬지. 설득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쩌지? 아, 아버지, 오늘도 잘했어요. 나 훈련 끝나고 지금 가고 있어요. 나 학생 천신 할매한테 시주 좀 혀. 아, 예. 고맙구려. 아닙니다. 젖소리가 내리는 산강 무렵에 태어났구만. 자네한테 살이 보여. 귀신의 문이 빗장을 걸고 있네잉. 귀문관살이 꼈구만. 예? 요즘 몸 어딘가가 불편하지 않어? 이 어깨 축지가 영 무겁고 그러지 않냐 이 말이여. 수살기! 억울하게 물에 빠져 죽은 천여 귀신이 다 들러붙어 있네. 귀신이요? 49제가 끝나면 저승에 데려갈 총각을 찾고 있으니까 당분간 물을 멀리해야 해. 딱 사흘이면 돼. 내일 모레가 49제거든. 저 수영선수라 내일 대회 나갔는데요. 경기고 나발이고 멋이 중요한데 네 목숨보다 중요? 저승 가서 삼도천 다리 건너고 싶지 않으면 물에 발도 담글 생각 말어. 네, 명심할게요. 명심할게요? 나가 어찌 믿지? 샤워도 안 할게요. 됐죠? 말씀 감사합니다.
장점이지. 점이야 뭐 열의 셋은 있지 않나? 왼쪽 발바닥에 흉터도 있다는디? 보셨어요? 봤다네. 거처자가. 없는데요? 너 징크스 예민하잖아. 제발 믿어봐. 응? 너 어디서 돗 닦고 왔어? 이놈은 어디서 쌈질하고 왔나 보네. 자, 이제 내 1,000원을 돌려주겠니? 주면? 관상 봐주나요? 나 연애 온 줘. 참 매를 부를 상이다. 언젠 또 좋다더니. 너 혹시 편지 읽었어? 오늘 밤하늘에 별이 많이 없지? 내 눈에 박혔나? 눈부셔서 어떡해? 그만 그만 그만! 아, 자세히도 읽었네. 아. 옆 학교랑 패싸움을 했나? 아무튼 난리 났었거든. 학교 잘릴 뻔한 거 자퇴하는 걸로 해서 무마됐을걸? 잠깐 있어봐. 자, 손 딱 대. 살살해. 이쁜 손 흉 안 지게. 바람둥이 저저 눈웃음 실실 흘리고 있네. 으유, 이런 여자애들이 정신을 못 차렸지. 툭하면 쌈질을 하고 다녀. 학교 잘리고 싶어?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지.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. 네가 내 엄마야? 잔소리는. 그니까 내가 봐도 안심한데 부모님 속은 썩어 문드러지시겠어. 관심도 없을걸? 나도 예전엔 그런 줄 알았거든?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.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은 이 열 손가락에 다 뽑히는 것 같대. 자식 우는 소리가 천둥 소리 같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. 그니까 부모님 마음 아프지 않게 다치지도 말고 아프지도 마. 응? 그 세상 모든 부모가 다 그런 줄 아냐? 뭐 그렇긴 한데 너도 어른이 되면 조금은 알게 될 거야. 자, 이제 됐지? 내 돈 줘 이제. 내 최애 손때가 묻은 돈인데. 아, 미안해. 너 바꿔줄게. 응? 정말 매를 부를 상이다. 됐어. 바꿔준다니까. 어? 야, 잠깐만. 바꿔준다니까. 자, 인심 썼다. 5,000원으로 바꿔줄게. 됐지? 됐으니까 가라고. 워이 워이. 뭐야? 할머니? 아이고, 학생. 또 만났네, 그려. 아, 할머니야. 미치겠네. 너 류선재지? 인혁이 친구, 수영선수. 니는 누군데? 난 김태성. 걔 김태성 좋아하는 애거든. 연습실 찾아와서 몰래 초콜릿 넣고 하고.
양심을 조심하고 너 인내는 이만 값세. 너 뭐하냐? 분장까지 하고 뭐하는 거냐고. 할머니 들킨 것 같은데? 아 어떡해. 나 놀리냐? 넌 이게 재밌어? 놀리는 게 아니라 아, 선재야 내 말 좀 들어봐. 나 진짜 귀신 본다? 너 물 조심해야 되는 거 맞아? 진짜야! 진짜란 말이야 선재야! 어? 뭐야? 선재네 집이 여기야? 이 새끼 전날 입은 수영복으로 경기해야 메달 따는 징크스 있잖아. 그래서 꼭 하루 전에 경기용 수영복 입고 연습하고. 그래서 뭐 어쩌라고. 없어지면 겁나 당황하겠지? 야 들킨 어쩌라고. 너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이씨 쪼라니. 아! 손모같이 잘리고 싶어? 놔라. 뭐야 이건 나? 내가 수영부에 확 퍼트려볼까?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? 놓고 조용히 가라. 진짜 좀 놀아니 거기 뭐야? 어? 야, 뭐야? 야, 불은 또 왜 꺼진 거야? 아, 다리 저려. 뭐야? 뭐야, 너였어? 이제 하다하다 수영복까지 훔치냐? 아니, 이건 내가 훔친 게 아니라. 왜? 이번엔 또 뭐라고 변명하려고? 귀신이 훔쳤다고 하려고?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? 걱정돼서 그랬어.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. 그래, 꿈! 안 좋은 꿈을 꿨어. 네가 경기장에서 많이 다치는 꿈을 꿨는데 진짜 같이 생생했어. 그래서 정말 그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불안하고 걱정돼서. 네가 내 걱정을 왜 하냐? 지켜주고 싶으니까. 왜? 네가 날 왜 지켜? 야, 내가 죽기라도 해? 어 맞아 너 죽어 죽는다고. 그걸 세상에서 나만 아는데 말해줄 수도 없어. 그래도 널 지키고 싶으니까 살려야 되니까 뭐라도 해보는 거야.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? 넌 네가 한 행동들이 다 정상이라고 생각해? 이상하지 않냐? 갑자기 생판 모르던 나한테 찾아와서 팬이라고 하지 않았나? 야 그러더니 갑자기 대회를 나가지 말라고? 고작 꿈 때문에? 네가 뭔데? 야, 내가 왜 네 말에 들어야 되는데?
왜 앞에 안 서 있어?